신짜오 안녕하세요. 베트남 10년차 황세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쌀국수의 나라? 가성비 좋은 나라?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나라? 저한테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특히 욕망의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반문화를 대표하는 곳이자 욕망의 거리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베트남 여행자 거리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호치민을 왔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한 4년 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욕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정말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욕망의 거리에 대한 얘기부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베트남의 음주 문화,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대마가 합법이 아니지 않아? 왜 이렇게 대마 냄새가 많이 나? 방콕의 카오산 로드 같은 곳이거든요. 네, 일단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리를 피해서 2층에 있는 조금 조용한 가게로 왔어요. 제가 호치민을 2016년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여행자 거리긴 한데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태국 방콕 카오산 로드에 비하면 조금은 보수적인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태국이 훨씬 좀 더 뭔가 개방적인 느낌이고, 근데 안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가 기점이지 오빠? 한 2019년? 2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분위기가 많이 변해가는 게 느껴지고 해서 좀 저희가 안 오게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리에 다 의자 밖에 꺼내놓고 영업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런 의자들이 거리까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사람이 많고 붐비고 좀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저렇게 춤추는 여자들, 남자들도 예전에는 없었고, 또 제가 아까 걸어다니면서 살짝 놀랬던 게 여기서 그 해피발룬이라고 해서 환각효과 나는 풍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가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몰래 권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간판에다가 심지어 한국어로 뭐 6만동이었나 8만동이었나 그렇게 써두고 영업을 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막 풍선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해피발룬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여기가 퇴폐적인 느낌이 좀 강해져서 저희는 안 오게 됐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잠든 애기 오토바이에 데리고 지나가는 베트남 가족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서랑 베트남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여기에 대한 정서는 좀 다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한국인인 우리가 더 보수적인 걸 수도 있어. 그러게. 근데 여기가 맥주값은 되게 싸더라고요. 한 병에 한 2만 동? 아까 팔고 있던데 1,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니까, 사실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여기 분위기가 궁금하시다면 오셔서 그냥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그 분위기 정도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은 만큼 소매치기나 사기 위험도 있어 보이니까 너무 만취 상태까지는 드시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여기 약간 분위기 파악하려고 온 겸 해서 그냥 이렇게 한 잔 정도 마시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로 음주를 즐기는 장소는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호치민은 좀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들이 많거든요. 벨고, 파스테르 스트리트 비어, 비아크래프트 이런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들에서 먹거나 아니면 아예 루프탑 바를 가는데, 사실 이런 데는 맥주가 한 잔에 막 4-5천원 이상하고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내가 베트남 호치민까지 와서 굳이 비싼 곳에서 맥주를 마시기는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가는 레탄돈 일본인 거리도 추천드리거든요. 여기가 맥주를 저렴하게 즐기기에 좋습니다.
베트남인데 왜 갑자기 삿포로 생맥이냐고요? 사실 베트남 내 삿포로 생산 공장이 있어서 베트남 내에서는 삿포로를 굉장히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거 생맥주 가격이 48,000동 한국 돈으로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엄청 큰 글로벌 맥주 시장이래요. 하이네켄, 칼스버그, 삿포로 같은 곳들의 공장이 여기 다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주들은 여기서 다 좀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어느 행사장이건 어떤 파티가 있으면 항상 맥주를 몇 박스씩 준비를 하거든요. 맞아. 여기는 뭐 소주 같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맥주가 엄청 대중화가 달려있어서 맥주 많이 마시는 것 같긴 해. 연간 소비량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9위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 2.2배 정도 되더라고요. 베트남 하면 비아 사이공, 비아 하노이, 바바바 이런 베트남 맥주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하이네켄 베트남이고 거기서 파는 타이거가 1등이라고 합니다. 하이네켄에서 타이거를 판다고? 진짜? 하이네켄 베트남에서. 여기서도 약간 한류가 느껴지는 게 최근에 하이네켄 베트남에서 타이거 소맥을 냈거든요. 지드래곤 모델로 해가지고 타이거 소주 인퓨스드 라거.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이 아닌데 한국의 연예인과 한국에서 또 드라마에 소맥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소맥을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서 내버리더라고요. 막상 진짜 한국 주류 회사들은 맥주 회사들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있고 근데 소주 회사들은 그래도 좀 명함을 내밀지. 그치. 좋은데이 같은 거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 무한. 좋은데이는 좀 상대적으로 살짝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요. 한 5,000원 정도 식당에서 한국이랑 그래도 비슷한 정도죠 뭐. 근데 해외에서 먹는 거 치고는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면은 저렴한 편이니까. 그거 말고도 그냥 수입은 다 하고 있잖아. 참이슬, 대성, 처음처럼 한라산, 화요, 혼자, 막걸리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소주들은 좀 식당에서 가격이 비싸긴 해요. 한 7,8,000원? 근데 최근에 강남에서 소주 가격이 7,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꼬치도 시켰어요, 꼬치. 여기 금주도 엄청 많은 거 알아? 베트남 사람들도 금주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 대학생 때 친구들 따라 다니다 보니까 당근주를 주더라. 당근주가 싸. 그래서 많이 먹더라고. 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어 공부했을 때 쌀국수 먹으러 갔거든?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향에서 담근 거라고 주셔서 먹어봤는데 그냥 먹는 순간 되게 고량주 먹는 느낌처럼 얘가 타들어가더니 낮에 점심으로 먹었거든? 그날 오후에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잠들었었어. 엄청 쎄. 진짜 쎄고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나도 용감했던 것 같은 게 여기는 별의 별걸 다 담그잖아. 막 전갈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쩌려고 그랬나. 저희는 마저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밤과 술이 있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욕망과 야망에 대한 거죠.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베트남 10년 차와 19년 차의 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저희는 이 호치민 시청사 야경을 보러 와서 잠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치민의 밤을 즐기고 있는데요. 베트남 하면 욕망, 야망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학구열이거든요. 아, 베트남은 주말에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영어학원이나 뭐 수학학원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 앞에 애들을 픽업하러 오고 그런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아. 맞아, 나도 많이 봤어. 그래서 여기는 와,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 실제로 2001년도 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는 국가라고 해요. 여기도 그런 걸 보면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자녀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학구열이 대한민국을 많이 닮았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코리안 드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한국에 아메리칸 드립이 있었듯이 여기도 이제 코리안 드립이 있는 것 같아. 네. 아무래도 뭐 한류 영향으로 좀 한국에 대한 그런 로망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베트남 직원들의 몸값이 두 배에서 막 세 배까지도 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수입과 연관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한국이 좀 가기가 힘든 나라여서 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인이 베트남 여행을 올 때는 무비자로 45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을 갈 때는 취업이나 유학, 결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관광을 하는 건데도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통장 잔액이 1억 동, 한국 돈으로 한 540만 원 정도가 증명이 돼야 되고 또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그 증거 자료를 내야 되고 또 한국에 입국해서 어디에 내가 숙박을 하는지 그런 자료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꽤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그냥 갈 수 있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한국에 여행을 가보고 싶어하는 로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갔다가 이제 베트남 돌아올 때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건강식품 같은 기념품들을 주면은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혹시 베트남 친구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본주의스러운 자본 축적욕이 있거든요. 네, 마침 자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샤넬 매장이 보여서 뭔가 웃기다. 진짜 친구들을 보면 다 올해는 돈을 얼마까지 모으고 내년에는 얼마를 모으고 이런 좀 자산 관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중국처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따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1980년도에 도이머이? 맞아. 정책이 있었잖아. 맞아. 도이머이 정책이 한국으로 치자면 새마을 운동 같은 건데 도이머이라는 말 자체도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대외 개방도 하고 좀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친구들만 봐도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걸 봐도 느껴지고 베트남이 암호화폐 채택률 전 세계 1위인 거 알아? 한 16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지. 그리고 그 중에서 3명 중 1명 31% 정도는 무려 비트코인의 소지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9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막 올랐었잖아. 지금 여기 호치민 시청사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도 투자를 하고 뭐 암호화폐도 투자를 해서 생각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느낀 건데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호치민 욕망의 거리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떤 곳에서 주로 음주를 즐기는지 그리고 베트남의 음주 문화가 어떤 게 있는지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에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베트남 10년차, 19년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관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사리와 관련된 다양한 브이로그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You're standing on my front porch, looking a little less scared on me.